내가 전도할 때 스탠스를 어떻게 취했느냐. 네. 무할례자한 포경 안한 애들한테는 안한 것처럼, 그리고 그 이방인한테 이방인처럼 했다 이거죠. 그러면 상황화. 그렇죠. 아니, 내가 또 항상 그 태극기 보수 목사님들한테 전도, 바울 선생님도 그렇게 했는데, 아, 좌파 코스프레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 이야기지 뭐. 아니, 무슨 얘기야? 지금 한국 교회를 비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 촉, 그게 없으신 것 감이 같아요. 없다. 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감이 있으면은 주일날 그렇게 공무원이 와가지고 할때 오히려 친절하게 따뜻하게. 따뜻하게 해서 그걸 맞이하지. 어, 이 새끼 싸가지 없네. 이거 왜 우리 탄압하러 왔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선생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신천지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뭐 거의 신천지가 발본 세원까지 가면서 다 드러나게 되었는데, 갈수록 그 다음에는 교회가 이슈가 이렇게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문 대통령까지 나서서 교회 예배를 좀 이렇게 자제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됐단 말이죠. 제가 이제 교회 다니지 않는 한 분이랑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랑 이렇게 뉴스를 보고 있는데, 때마침 이제 뭐 부활주일이라서 그 전광훈 목사의 그 사랑제일교회죠. 그 교회 막 시위하고 막 격렬하게 하고 그 길거리에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 보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저게 교회예요? 이러더라고요. 경악하지 뭐. 그래서 아, 저런 거는 교회의 원래 모습은 아니죠. 좀 심하죠. 그런데 그분이 그 뒤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부활주일날 예배를 강행하는 다른 교회들은 교회예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다른 교회들은 뭐 7대 수칙도 지키고, 뭐, 장의자에 하나만 앉고, 그런데 그분이 다 필요 없다는 거야. 목사님, 안 믿는 사람들 눈에는 저렇게 난리를 치고 예배를 드리는 거나, 그렇게 뭐 자외선 소독기를 갖다 놓고, 그래도 굳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나, 그놈이나 똑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도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어디 사회나 친구들 사이에서 나 교회 다녀, 나 크리스천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나 신천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거의 동급의 수준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갈수록 교회를 다니는 게 어려워지고, 크리스천임을 드러내고, 야, 우리 교회 갈래? 그러면 코로나 이후로는 사람들이 아니. 아니, 아니, 나안 갈래.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전도할 때도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아, 그냥 제가 시간 없고요. 유튜브 링크 하나 줘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오,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링크 하나 보내드릴게요. 들어보시고 편하실 때 한번 들어오세요.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유튜브 봐도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특히 다음 세대들은 엄청 재밌는 유튜버들 보고 있거든요. 물론 그런 우리가 그런 재미들을 다 따라갈 윽박이. 수는 없어요. 다 따라갈 수는 없는데 뭐 어떤 뭐요? 아니 윽박이라고 윽박이 재밌죠. 윽박이? 재밌잖아요. 아, 이 다음 세대 아니 2단만 하면 되니까. 어쨌든 다음 세대들은 유튜버 세대고, 페이스북 세대고, 온라인 세대인데, 이번에 이걸 통해서 교회를 굳이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비신자들도 다 알게 됐어요. 신자들도 지각하면은, 늦잠 자면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마당에 그럼 비신자들이 그거를 깨고 내가 그래도 교회를 가야지, 이걸 누가 해주겠냐는 거죠. 그럼 교회 온라인 예배를 다 없애면 어때요? 물론 이제 유튜브의 재미나 이런 것들이 사실 따라갈 수도 없고 그걸 너무 따라가려고 추구하는 것도 사실은 좀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럼 교회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어중간한 것 아, 같아요. 네. 되게 어중간하게 있는 거지. 본질로 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이거를 너무 뒤처지고 따라가기도 좀 애매하고 또 교회 결정권자들은 이런 생태계에 대한 감이 전혀 없고 없죠.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맛집이 있으면 영월도 찾아가듯이 그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맛을 보여주면 맞아. 사람이 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오게 돼 있다. 그럼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사실 마지막에 세대가 굉장히 급변하잖아요.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거고, 교회의 생존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존 전략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맛집은 멀리서도 찾아온다. 그러면 교회 다음을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들이 확실하게 강화되어야 한다. 뭘까요? 네. 그런 게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아주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감격과 동시에 친교회를 통한 그 위로와 응원, 그 서로 나눔.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건데 네. 이 기본적인 것이 의외로 교회에서 발현되는 게 랜덤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주 진하게 네, 잘 우려나오면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에 이렇게 다시 발걸음을 돌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이벤트나 프로그램이나 조직과 시스템도 기본적인 교회는 일단 메인이 예배와 친교거든요. 이 두 양대 산맥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담임선대들이 교회 뭐 한국 교회를 떠나는 뭐 이 질문에도 있던데 훈장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훈장질을 하고 근데 그 훈장질이 좀 이 중고딩들이나 청년들이 딱 들었을 때 뭔가 아다리가 맞으면 돼. 근데 항상 하는 말이 야 이 자식들 우리 보릿고개 때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뭐 북한 네, 라떼라고 하더라고요. 북한 드립치고 아프리카 애들 드립치고 예, 그 애들이랑 지금 이 세대랑 이게 맞냔 말이에요. 공감이 하나도 안 돼요. 맞아.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심지어 목회자가 자행을 해버리면 요즘 애들은 안 나와 버려 그냥. 맞죠. 안 나와. 안 나와 마음에 안 들면 안 나오잖아요. 그러잖아요. 여기가 그잖아요. 안차 없어요. 안 나오죠 애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아주 잘하셔야 된다. 지금 보면은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튜버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있고 센스 있는 젊은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은 그런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거를 저도 그러고 있지만 그런 거를 이제 보면 아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이 이런 걸 찍었구나. 그래서 보면은 한두 번 본다는 거죠. 애쓴다 이렇게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해변여신 구독자가 아니 어쨌든 네. 이게 한두 번 봐준다는 거죠. 그리고 나 지속성도 좀 문제가 있을 거고 맞아, 맞아. 그리고 컨텐츠가 교회 컨텐츠 안에서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죠. 그렇죠. 뭐 언어 선택이라든지 네, 네. 행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야 되는데 지금 중대형 담임 목사님들은 어떻게든 빨리 오프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예배 정상화를 시키는 게 목표가 있지.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어떤 유튜브 환경이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클래스나 그런 쪽 개발은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익숙한 친구들이 들어오겠냐 말이에요. 지금 놓치면 완전히 놓치는 건데 그럼과 동시에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예배와 친교에서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코로나를 이겨내고 뭐 가족의 반대를 뚫고 교회를 가는 이유를 본인이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저희 오는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엄마 아빠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마스크 끼고 이렇게 굳이 나오네?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아, 교회가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아이들하고 어떤 교회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같이 부대끼고 같이 울고 웃고 한 그런 경험의 친교의 깊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패기도 하고 네? 아까 그런 게 잘 안 돼 있는 당황했네. 옛날 생각나죠. 당황했네. 당황했네. 옛날 생각나네. 그래도 제가 아는 청순생자 중에 제일 손찌가 많아기로. 무슨 말씀이세요? 사랑해, 사랑해, 훈계라고. 그 최윤식 박사 아시죠? 최윤식 박사 미래학 하시는. 아, 네네. 네, 그분이 쓴 책이 있더라고요. 올해 나왔는데 앞으로 5년 한국교회 미래 시나리오라는 책이었어요. 그걸 제가 좀 훑어봤는데 다음 세대 아이들을 현실보다 가상 환경을 더 편안하게 생각하는 최초의 세대가 된대요. 그래서 자신에게 특화된 인공지능 하고 대화를 하고 가상현실 속에서 이제 행복을 찾아 나가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세 개의 뇌를 가지고 있대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세 개. 세 개의 뇌.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뇌가 있죠. 대뇌 손해가 아니라 네. 그 참 수준이 떨어져서 네. 대뇌 손해하고 또 뭐 있죠? 중뇌. 중뇌가 있나?
중대가 있어요? 중대가 있어요? 몰라, 그냥 들친 거야. 세 개의 뇌가 있대. 그래서 하나가 이제 생물학적인 뇌, 그 다음에 인공뇌, 인공지능인 거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라고 하죠. 클라우드 뇌. 공유 개념이네. 그렇죠, 공유 개념. 그래서 얘네들은 뭔가 판단을 딱 해야 될 때 이성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지식의 집합체가 있는 클라우드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내려주는 거예요. 집단 지성.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SNS가 그런 역할을. 그렇죠. 그러니까 판단을 했을 때 그런 데이터들이 이런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굉장히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우리랑 완전히 다른 인종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다음 세대가. 근데 이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 책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야, 그러니까. 무섭네요. 세계 뇌에 같이. 네. 재림하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세의 징조가 보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옛날에 90년생이 온다라는 책. 뭐 X세대, 밀레니얼 세대. 그러니까 90년생이 온다라는 책도 유행을 했지만 사실 90년생이 넘어서 이제 00년생이 오고 이런 세대가 왔을 때. 82년생이 온다라는 책도 나왔잖아요. 82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있어요? 잠깐. 아, 이거 진짜 책 제목이 있어. 네, 한번 찾아보죠. 좋은 거 같은데. 나도. 잠깐만, 이거 뭐 편집을 하더라도. 아, 자꾸 이렇게 하면. 자꾸 이상한 삼천포 그립 좀 치지 마죠. 아니, 그. 82년생 김지영 아니고? 아니, 아니. 아, 90년생이 온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 지금. 그 책이 이거였어? 우리가 맞이해야 될 다음 세대가 완전히 다른 인종이라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종교가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모든 종교든지 간에 부패하면 네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1번이 뭐냐면 기복신앙, 그 다음에 2번이 신비주의, 3번이 이제 권력화, 4번이 이제 세속주의. 모든 종교가 이 네 가지가 발생하면 부패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목사로서 그 네 가지를 딱 들었을 때 뭐가 생각나냐면 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 슬픈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가 유튜브를 만들고 다음 세대에 맞춰서 그런 콘텐츠들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런 걸 우리가 아무리 만들어도 일반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주는 그런 재미까지는 못 줘요. 못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거를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균형들을 좀 잘 맞춰가면서 결국 본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사님 말씀하신 그 예배와 친교와 복음의 본질 그 다음에 말씀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꾸 강단에서 정치하고 자꾸 누구 특정 뭐 지지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오늘날 다음 세대가 그런 설교를 듣고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 콘텐츠를 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역시 목사들이 말이 제일 많아요. 말이 많아.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앞으로 나누게 될 것 같아요. 목회자의 뭐 성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양한 교회 안팎으로 벌어지는 문제들을 우리 목사들의 시선으로 좀 같이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콘텐츠들을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베스트 프렌즈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찾아올 것이고요. 혹시나 뭐 좀 이런 주제를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저희 입맛에 맞는 대로 골라서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입맛에 맞는 대로 네, 맞는 대로 골라서 편식 좀 이거 좋다. 네, 그렇죠.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